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오늘은 노브랜드 버거에 방문했습니다. 소고기 패티가 두 장 들어간 어메이징 버거를 세트로 주문합니다. 갓 만들어낸 버거를 두 손으로 들어봅니다. 노란색 포장지에 포장되어 나옵니다.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감자튀김은 어니언링으로 변경했습니다. 어니언링 6개가 들어있습니다. 음료는 펩시 제로로 받아왔습니다. 빨대 없이 마시는 리드입니다. 나이프를 이용해 버거를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버거의 단면을 펼쳐봅니다. 두꺼운 소고기 패티 두 장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패티의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토마토와 양상추, 치즈는 패티 위쪽에 들어있습니다. 한쪽을 트레이에 놓고 다른 한쪽을 듭니다. 양손에 쏙 들어오는 버거의 단면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열기에 녹은 치즈가 흘러내립니다. 한입 크게 먹습니다. 입안 가득 패티의 육즙이 가득 찹니다. 첫 번째 어니언링입니다. 케찹을 찍지 않고 먹습니다. 다시 한입 먹습니다. 패티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어니언링입니다. 간이 되어 있어 싱겁지 않습니다. 가운데를 크게 한입 먹습니다. 상큼한 토마토가 퍽퍽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어니언링 한쪽에 케찹을 발라 먹습니다. 새콤한 케찹이 한층 맛을 살려줍니다. 한쪽 마무리입니다. 고소한 치즈의 맛도 느껴집니다. 세 번째 어니언링에 케찹을 짜서 먹습니다. 다른 한쪽을 듭니다. 오른쪽부터 크게 한입 먹습니다. 패티가 식지 않아 맛있습니다. 네 번째 어니언링입니다. 튀김이 바삭합니다. 다시 크게 한입 먹습니다. 신선한 양상추의 맛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어니언링입니다. 케찹을 발라 먹습니다. 버거 마무리입니다. 패티가 한 장 남았습니다. 어니언링 마무리입니다. 남은 케찹을 모두 찍어 먹습니다. 노브랜드 버거의 어메이징 버거는 두꺼운 소고기 패티 두 장이 들어간 햄버거입니다. 패티의 중량도 맛도 훌륭했습니다. 신선한 양상추와 토마토, 치즈가 패티와 잘 어울려 좋았습니다. 어니언링은 튀김이 바삭하고 간이 세서 케찹을 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는 만큼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